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우리 예쁜 빛나 인사드립니다. 암세포도 잡을 수 있고 그 암세포를 만들어주는 근원인 내장지방도 쏙 뺄 수 있는 건강죽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죽해서 드시고 올 겨울 내장지방도 빼시고 나쁜 바이러스 균이 내 몸에 들어와도 내 몸에서 살지 못하게 확 쫓아내 보내세요. 죽 만든 과정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비트, 무, 마늘, 콩으로 건강죽을 써보려고 합니다. 더 주의깊게 하는 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트와 마늘을 좀 많이 넣고요. 콩과 밥 또 찹쌀과 현미, 보리를 넣고 한 밥이고요. 콩은 다이어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흰 강낭콩입니다. 이거 한 그릇 먹고 나면 힘이 나는 건강죽입니다. 채소를 모두 다 이렇게 잘게 썰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프라이팬이 조금 데워지면 식용유 두 스푼 넣어주세요. 마늘과 청양고추를 먼저 넣어주세요. 식용유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식용유를 쓰지 말라고 제가 요리하면 댓글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을 먹을 때도 오메가6가 들어있는 식용유나 옥수수 기름 이런 걸 같이 먹을 때 오메가3 지방산이 더 소음이 좋다고 합니다. 마늘이 익었어요. 이때 마늘이 탈 수 있으니까 불을 중불로 줄여줄게요. 마늘을 이렇게 기름에 볶으면 아주 달고 맛있어집니다. 이렇게 마늘을 넣고 하니까 정말 그야말로 보약입니다. 어디든 들어가는 간초 같은 양파, 하루간 청소부잖아요. 많이 드시면 혈액이 아주 밝아집니다. 저는 양파 가루를 매일 차수저로 한 숟가락씩 먹어서 고지혈증도 없어졌습니다. 자, 불을 약불로 줄여줄게요. 무 넣어주세요. 무도 익으면 정말 단맛이 나죠. 양배추 넣어줄게요. 당 건조시킨 비트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먹으면 살도 찔 수가 없고요. 피가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요리를 해 먹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각종 채소를 밥의 양보다 많이 드시면 절대 살도 찌지 않고요. 각종 성인병도 다 없어집니다. 불을 끄고 볶은 채소를 다른 그릇에 옮겨놓고 130g 되는 밥인데 현미쌀 1, 보리 1, 찹쌀 1, 콩은 삶은 콩 3컵을 해서 밥을 한 겁니다. 쌀은 익히지 않은 거고 콩은 삶은 콩으로 밥을 한 거예요. 이 밥을 여기에 넣고 이게 얼린 밥입니다. 다 익힌 거니까 콩은 반만 넣을게요. 흰 강낭콩 삶아 얼린 거예요. 물을 500ml 정도 넣고 뚜껑 덮고 끓여줄게요. 끓기 시작하고 센 불로 2분간 끓여줬습니다. 볶아놓은 채소들을 여기에 넣어주세요. 죽염 1 티스푼 넣어주고요. 굴소스 2 티스푼 넣어줍니다. 불을 중불로 줄여놓고 뚜껑 닫고 끓여줄게요. 중불로 2분간 끓였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파프리카 썰어놓은 걸 넣어주고요. 이건 꼭 안 넣어줘도 되는데 소파가 저는 삶으면 한번 쓰고 항상 이렇게 썰어서 냉동 보관하거든요. 한 줌쯤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얼린 걸 넣어주고 실온에 놔두면 녹아서 못 먹게 됩니다. 넣고 바로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이제 다 된 거고요. 마지막에 들기름 한 수저를 넣어주는데 저는 들기름을 넣어도 맛있고 안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들기름을 넣으면 고소하고 맛있는데 저희 남편은 들기름을 넣으면 느끼하다고 들기름 넣지 말고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니까 먹을 때 그릇에 떠서 들기름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은 들기름 넣은 걸 싫어하니까 그릇에 떠서 들기름 넣고 먹어볼게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식어서 데워서 먹어도 맛있고
그냥 실온에 놔두면 데우지 않아도 맛있더라고요. 죽을 끓이면 하루 이것만 먹습니다. 마지막에 후추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후추 향을 저는 좋아해서 조금만 넣을게요. 들기름은 한 티스푼 정도 넣을게요. 색감만 봐도 정말 내 몸이 건강해질 것 같고 내 몸속에 있는 그 나쁜 바이러스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갈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먹어볼게요. 달콤하고요. 정말 그야말로 자연에서 나오는 단맛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단맛이 날 때는 먹으면서도 정말 이 자연의 감사함을 한 번씩 또 느낍니다. 그리고 꼭 흰 강낭콩만 넣어라. 여기에 넣은 야채들도 제가 넣은 대로 똑같이 넣어라. 그건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야채를 넣고 양파는 꼭 넣으세요. 그러면 양파에서 단맛, 무는 요즘 다 있지 않나요? 무에서 단맛이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정말 맛있게 느껴지고요. 저희 남편이 초딩 입맛이어서 이런 거 절대로 안 먹었어요. 환갑이 넘더니 꼭 집에 와서 저녁을 먹어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다른 음식은 해주지 않고 그냥 제가 먹는 대로 그대로 주거든요. 지금 한 1년 정도 먹었을까요? 지금 너무너무 잘 먹어요. 살이 많이 찐 체형은 아닌데 복부 비만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이 복부 비만이라고 살이 쪘다고 하면 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늘 그랬는데 그 배가 쏙 들어갔습니다. 구독자님들 60이 넘었다고 70이 넘었다고 꿈을 포기하시지 말고요.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을 가지려면 건강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자연식으로 음식을 드시고요. 운동도 걷기 1시간만 해주시면 한 달만 하면요. 3년 이상 젊어지고요. 6개월만 하면 10년 이상 젊어집니다. 너무너무 이쁜 우리 빛나.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빛나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우리 빛나와 함께 또 봬요.